봐봐요. 룬이 두 가지의 룬이 있어 보면. 럼블의 두 가지 룬. 솔직히 말해서는 한 네 가지 룬이 되지. AD 상대, AP 상대. 근데 그거는 게임하기 직전에 뭐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. 자, 이 일단 이 지배, 마법 지배 아니면 원래 두 개로 딱 나눠지. 마법 지배랑 마법 영감. 그 지배에서는 무조건 이 피읍을 좀 늘려가지고 좀 한타할 때라던가 또 라인전, 특히 라인전 때문에 그렇지. 라인전을 좀 쉽게 가져가고자. 1대1 맞다이도 이것 때문에 세지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전에 썼던, 전에 썼던 그 방송에 보면 그 카운터픽 애들 있어요. 어려운 애들 이렇게. 이 어려운 애들 상대할 때는 이 뭐야, 이게 존버 럼블이라고 해. 그래서 초시계를 꼭 들어야 돼, 영감에. 진짜 이유가 몇 가지 있어. 그치. 그러니까 지배는 유지력이고, 유지력 뿐만 아니라 라인전을 자체를 거의 이길 수 있어. 대신에 그 이 존버 럼블이랑, 그러니까 라인전 럼블 이렇게 두 개로 하자고. 존버 럼블이 왜 초시계가 왜 필요하냐면, 이 초시계가 10분에 딱 되는데 이게 다이브나 소규모 한타나 이럴 때가 딱 10분이야. 10분 다이브 당할 때 꼭 10분. 레벨 7 정도, 8 정도, 7, 6에서 8 사이 딱 다이브, 아니다, 한 8 정도 되겠다. 8, 레벨 8 정도 되면 다이브 딱 당할 때가 딱 그 정도야 딱. 그니까 이게, 그리고 딱 초시계를 사려면 또 600원이 들잖아. 그리고 또 존야를 먼저 못 사. 이게 어떻게 돈으로 따지면 어차피 한 300원인가 250원밖에 이득은 없는데, 그 초시계를 사려고 600원을 모으는 게 너무, 초시계는 뭐 아무것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딜로스가 엄청 심해진단 말이야. 그러면 럼블이 제일 쓸 때가 리안드리가 딱 나올 때인데, 그 리안드리가 나올 때 만약 이 초시계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 엄청난 시너지가 엄청 있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그 존버라는 게 맨 후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 소규모 한타. 아, 존야 쿨도 줄어들어? 어, 맞아. 그랬지. 15%.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개꿀이야. 그리고 계속 적급은 럼블이 2 맞으면 빨라져. 무조건 들어야 되고. 그리고 이거, 이 모든 럼블에 진짜 제일 좋은 것은 김이 남은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. 진짜. 뭐 깨달음, 절대 집중 다 딜 뭐 필요 없어. 일단 살고 봐야 돼, 살고. 유틸성이 좀 높아야지, 럼블이. 이게 럼블 W에 엄청난 이 효과가 달려있고, 또 이게 무효화는 AP일 때 들고, 이건 빛의 망토는 AD일 때 상대가. 이 빛의 망토도 엄청나게 빨라지지. 그러니까 이 룬이 완벽한 룬이야, 어떻게 보면. 존버할 때는. 하지만 라인전 할 때는, 무조건 이 지배로 쓸어 담아야지. 라인전 할 때는 AD, AP일 때는 이거 두 개만 바꾸면 돼. 이 두 개가 내가 지금까지 럼블을 하면서 가장 맞는 그 룬 같아. 어? 맞아.